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고생한 덕을 본다 그래. 올해요? 그러니 승진 같은 거 기대해도 돼. 네. 문서 작용이 있다는 거야. 신운도 들었다 그래. 산 승진 때예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직장 생활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사업 성향도 커. 내가 어떤 문서를 잡고 내 문서 잡고 내가 조금 흔들고 이렇게 하기도 쉬워.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그냥 요즘이 가능한 거. 응, 아직은 그냥 직장 생활, 직장 운이 끝나야지. 네. 근데 직장 운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 더 하고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해. 네. 내 사업이나 내 장사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조금 꾹꾹 눌러 참으란 말이야. 네. 그리고 그걸 넘겨서 이제 마흔 넘어야 돼. 근데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 그래서 마흔 넘어서 내 문서 잡아서 내가 무슨 내 경영을 하든 뭐를 하든 사업자를 갖고 하든 이런 거는 마흔 넘어서 해야 된다 그래. 네. 홍기는 내년이야. 내년이야? 내년. 내년인데 너무 고르지 마라. 남자 배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오는데 도대체 누가 내 배필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계속해요. 괜찮은데? 여기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누굴 만나야 할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긴 계속 하는데 연이 딱 안 되잖아. 네, 누구한테 가야 돼? 전 그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 보자. 그게 연분이 맞아야 돼. 네. 그제 평생 살래 난 이제 남군이야. 그게 연분이 맞아야만 가는 거지 본인이 고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그것도 어느 시기에 내가 혼기가 꽉 찼어. 결혼해야 돼. 그럼 그런 시기에 딱 남자도 내 눈에 드는 사람 그게 서로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야 소개팅이 됐든 뭐 선이 됐든 중매가 됐든 만나도 내 남군이다 가면 딱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게 되는 거야. 그거를 막 만들려고 해서 인연법이 지어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야. 그냥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까요? 그렇지. 기다려. 아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애만 해야 되는 때야. 결혼 뭐 남자 만났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도 조금 연애를 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 되면은 올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면서 또 남자 보는 눈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본인은 나보다 못한 남자하고는 절대 못 살아. 마음이 좋아도 마음이 좋건 인물이 좋건 뭐가 좋건 다 필요 없어. 본인은 나보다 밑에 사람은 남자를 만나면 남자를 깔고 문대고 무시해.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네,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왜냐면 본인이 이때까지 공부를 해오든 직장생활을 해오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았거든. 네, 어? 놀면서 쉬어가면서 본인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남자 역시도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냥 놀간다 인물 좋다고 인물 반만하다고 본인이 이 성에 차고 마음에 드는 남자는 아니다는 얘기야. 뭔 얘긴 줄 알지? 네, 네. 그래서 남자 고르기가 힘든 거야. 그치? 그냥 본인이 이때까지 32살 목도로 허투루 산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했으면 몰라도 힘들어도 내가 힘든 그 본인의 어떤 이 고집이 있어. 네, 있어요. 고집이 조금 대단해. 그리고 본인 사주를 보자 가면 직성도 센 사주야. 네. 직성이 세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은 뛰다 죽어. 네, 맞아요. 어? 네. 뛰다 죽는다고. 막 내가 내 분을 막 못 이기고 막 맞아요. 승질나가지고. 네, 맞아요. 뭐 이제 벽에다 캉캉 머리 박고 이러진 않아도 막 그럴 정도야. 네,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질이 들어온 거지, 뭐니. 네, 맞아요. 그게. 어? 그게 여자들 참한 여자하고 틀리잖아. 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주가 남자 사준 거야. 생긴 것만 여자지. 네. 응?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쳐 나가 좋은데 시집가고 시집가서 잘 살고 싶으면 내가 조금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지. 네, 근데 잘 살 수 있을지 이거 시집은 갈 수 있을지 결혼은 해. 해요? 응. 결혼은 하는데 결혼을 해도 자, 왜 늦게 결혼하냐면 본인은 잘못하면은 이혼수가 있어. 저 이미 10년 넘게 만난 남자랑 헤어졌어. 그치? 결혼을 했다면 이혼수가 있듯이 이혼수가 있어. 왜냐면
본인이 참고 참고 하다가도 이게 티격이 딱 나면 내 사주팔자 못 속인다고, 그지? 결혼을 일찍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야 되고 이런 사주팔자란 말이야. 어? 네. 그러니까 직성에서 확 뒤집어지면, 이게 확 뒤집어지면 본인이 이 쥐가 굉장히 그 매몰차. 근데 1년 동안 헤어지고 1년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마음고생은 했어도 본인이 그 사람 다시 찾아가거나 하지는 못하잖아. 네. 본인 자존심 때문에 그 네. 얘기를 하는 경우. 아, 맞아요. 응? 그러니까 그 완전 다 맞아요. 말씀하신 거. 그잖아. 그거는 본인 자존심이 뭐 그런 거지. 마음 그런다 해도 못하잖아. 다시 네. 찾아가고 그거를. 네. 그러니까, 혼자만.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지. 새로운 인연 만나지는데 내 말대로 잘 들어야 되는 거 뭐냐면 그거를 버려. 어? 네. 왜? 본인이 남자는 아직 여자가 뭐 능력 있는 세상이고 그래도 아직은 남자 여자가 남자를 눌러가면서 살 순 없어. 맞아. 그렇잖아. 네.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 집에다 놓고서 살림하라고 그러고 본인이 돈 벌어오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성격적인 거는 조금 본인이 눌러가면서 하고, 결혼을 가더라도 본인은 밖에서 일해야 된다. 네. 집에서 살림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답답해서 못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밖에서 활동해야 되는 사주야. 그래서 결혼해서 직장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되면은 내 저 장사가 됐든 사업이나 됐든 해도 상관없는 사주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은 본인이 또 잘 안 써. 돈 같은 거는 관리도 잘한단 말이야. 나중에 남편 생겨봐. 남편 돈 다 뺏어가지고 어디다 꽁쳐놓고 뭐 하자고 그러고 재테크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성격이 그래요. 돈이 없어서 지금 본인이 답답한 게 아니고 결혼이. 지금 결혼 때문에 그러잖아. 남자 때문에. 네. 근데 조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존경할 수 있는 네. 사람, 본인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 네, 네. 이런 사람을 찾을 거란 말이야. 네. 상대를. 네. 그치? 네. 근데 본인이 원체 악착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남자도 다 나같이 나 이상이 돼야지 하고 그걸 바라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해? 그러니까 그게 또 흔하지도 않으니까 참. 본인은 연애 결혼 못한다. 중매 결혼 뭐야 그 선보고라는 중매 결혼. 네. 이렇게 중매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남자가 말 수가 없는 사람이야. 네. 어? 네. 어찌 보면 묵뚝뚝하고. 네. 어? 네. 뭐 말하자면 뭐 살살살들이 뭐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연애를 평생 못 해본 사람 같은. 네. 어? 네. 그런 사람이야. 상대방이요? 그래. 지금 뭐 있는 사람 중에는 아니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만나봐. 근데 그것도 맞아야 되잖아. 그 남녀 그런 거. 잠자리? 네. 아, 잠자리요. 마음이 맞으면 잠자리도 따라서 맞겠지. 아니더라. 이제 그거는 속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까다롭니? 속궁합 콕콕 다 맞아야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남자가. 뭐가 안 돼? 남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구를 만나면 아, 이 사람 남자가 이제, 만나는 남자마다 다 발기가 안 돼? 아니, 다는 아니고 아 진짜 어렵게 해서 아, 이 사람인가 해서 만났는데 그렇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 인연이 있는지. 아니 그래갖고 남자 힘들게 만났는데 남자가 연애를 못해? 그게 잘 안 되는 걸. 제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내치니까 다 이래저래 다 따져가지고 겨우 만나고 나면 한 자리가 안 맞아. 그거는 제가 따질 수가 없었던 거. 나중에 알고 나면 또 그 잠자리가 안 맞아서 헤어지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만나. 그래서 제가 인연이 있는지 미칠 것 같아서. 세서 그래 본인이. 아, 그래서 인연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서 그래. 그럼 병강세를 만나야 겠구먼. 아, 어? 그런 건 아닌데. 어? 그거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 안 되지. 나중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아까도 말했잖아. 직성 자체에서도 세니까 본인이 직성 여자가 너무 배가 세잖아. 그러면 남자가 안 돼요. 다른 여자는 하고 해도 돼도 본인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인연은 있겠지. 있어.
결혼하는 할 수 있겠죠. 결혼은 있고 인연이 있으니까 있다고 그러지, 그지? 35 전에는 하려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가 기가 너무 세잖아. 네. 그러면 남자가 그래 움츠려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어?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래. 너무 세니까 그래. 응? 또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또 여자가 자궁이 살이 이렇게 너무 세면 또 그래. 응?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남자를 보면 일단은 본인이 남자를 자꾸 무시하고 깔고 가면 또 그러지 마.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조금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외로운 겨. 네, 외로워서. 응? 그래, 그래서 그래. 내년이요? 올해 만나서 연애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속궁합을 먼저 받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법이라는 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내가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인 옆에 있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전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거는 진짜 고민되는 일이다. 발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어? 진짜 괜찮아서 치고 해서 내가 딱 고를 사람인데. 그래서 헤어져? 그게 안 맞지. 헤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사실 있는 채로 지금 온 거는. 그래갖고 만나고 있어 지금? 네. 그거는 조금 만나봐. 왜냐면 남자가 또 그럴 수도 있어. 본인이 너무 세다 보면은 남자가 조금 기가 죽어서 그럴 수도 있어. 여자가 너무 세면 기가 세고 막 이러면 남자가 주눅 든다고 그러잖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너 뭐 남자인 데서 나 잘났다고 관리지 마. 전 지금 근데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만으로도 감사하네요. 할 수 있어. 이게 너무 조금 내 자신이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 이런 어떤 본인 자신이 그건 알고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그게 좀 강해. 그래 네가 강한 게 있어도 그거를 굳이 상대한테나 그걸 본인이 막 의시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건 다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거는 제가 덜 떨어지게 행동해요. 알면서 왜 못 고쳐? 그래서 그래. 그러다 보면 상대에서 그러잖아.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누가.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럴 때는 다 이제 뭐 혼인을 결혼을 전제로 해서 관계가 많아지잖아. 네. 그런데 아우 저 옆에 내 삼았다가는 큰일 나겠네. 남자들이 이래지지. 그러지 마. 그리고 그건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야. 꼭 어떤 걸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그건 본인이 고쳐야만 본인이 행복해지고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야. 네. 알았지? 네네.